오늘 농민신문 2024년도 5월 16일자 기사입니다. 고혈압약 평생 먹어야 할까? 생활습관 개선에 달렸죠? 라는 기사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고혈압으로 시달리죠. 심각한 합병증이 일으키는 고혈압, 운동, 저염식, 금연, 금주 실천해야, 이런 것들이 고혈압 원인이 되나 봐요. 17일 세계 고혈압연맹이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고혈압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세계 고혈압의 날입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고혈압은 어떤 질환이고 대처법은 무엇일까라는 기사인데요. 고혈압은 혈관 노화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그 성인 기준 수축기 혈압이 144mm이고 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무시무시한 합병증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장마비, 실명, 심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직접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위협이 없더라도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또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고 고혈압은 약을 본인에게 맞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종류도 많고 사람에 따라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두통이나 홍조, 어지럼증,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입맛이 없다면 전문의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고혈압 환자는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짜게 먹지 말고 금연하고 금주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 또 식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러면서 고혈압 경계 전후에 있는 경우에 올바른 생활습관 병행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하면서 다만 비약물 요법만으로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혈압약을 먹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혈압약 우리는 나의 코멘트로는 우리가 이렇게 10년 전에 서울서 기촌 할 때 이곳에는 해조류도 많고 뭐 이렇게 채소를 직접 친환경 농법으로 우리 건강에 좋은 이 채소를 직접 농약이나 이런 것 뭐 저기 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갖고 먹으면서 고혈압이 우리 가족들이 고혈압이든지 나는 또 저혈압이었는데 저혈압이라든지 그 다 정상이 됐어요. 약도 하나도 안 먹어요 우리는. 약이란 걸 먹지 않고 전부 음식물하고 적당한 운동과 해조류라든지 생선 또 이렇게 집에서 직접 갖고 온 이런 그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채소들, 과일들을 먹으면서 다 낫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고혈압이 우리가 직접 낫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도 치유하신 거죠. 아마도 기초는 적당한 노동과 직접 기른 야채가 혈관 질환과 고혈압과 저혈압을 치료한 걸로 나는 느껴져요. 참 그 이 생활 습관 또 담배 술 끊어버리고 또 이렇게 운동을 적당한 운동을 하고 맑은 공기 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서울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죠. 그런데 시골에 와서는 문 닫고 들어 앉아 있으면 맑은 공기하고 뭐 또 들에 나가면 누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혈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고혈압을 평생 약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다시 그 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참 이렇게 경험한 사람으로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약 먹는 것보다 더 건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농민신문 2024년도 5월 16일자 기사 고혈압약 평생 먹어야 할까? 생활 습관 개선에 달렸죠?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